날씨가 너무 더운데,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 창이 만약에 하나잖아. 그러면 시래기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삐 하는 소리가 그 모기가 짜증나게 하는 그 소리보다 더 많이 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캠핑 그리고 반려동물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는 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캠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방을 왜 좋아하냐,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리고 일단은 방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거실인데 거실을 막 그렇게 넓거나 그렇진 않죠. 여기는 일단 신축인데 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막 이상한 거 막 많이 갖다 놓잖아. 막 DP 해놓는다고. 여기 뭐 쇼파라든지 뭐 TV 다이, 뭐 TV 그리고 막 이상한 거 많이 갖다 놓는데 여기는 본연의 색깔로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 본연의 느낌의 그런 신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아, 지현씨, 근데 뒤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건 뭐예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입니다. 가로가 360cm, 그리고 세로가 170cm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자, 방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적혀 있는 것도 못 읽으세요? 가로, 세로 요즘에 좀 구별하기가 힘들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세요. 340, 260 적혀 있죠. 여기도 세로가 340, 세로가 340, 가로가 260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근데 수학 경시대회 나가신 거 맞으세요? 경시대회 1등 돼가지고 선생님이 떡볶이도 사주고 그랬었어. 꼴등인 것 같은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이에요. 작은 방인데 자 보세요. 아, 진짜 넓잖아. 생각보다 넓잖아. 이 방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나 이렇게 기본적인 방으로 해도 되지만 옷을 놔두고 컴퓨터를 놔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방 사이즈가 커요. 근데 여기가 작은 방이다. 들어와 보세요. 어딜 들어가죠? 나와 보세요. 이 방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300, 290.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 더 길다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방이죠. 이렇게 넓은 방들은 대체로가 침대방, 잠자는 안방으로 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렇게. 또 문이 안 열리나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밖에 자, 앞에 뚫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제 환기랑 이런 게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그래도 여기는 벽비도 아니고 괜찮네요, 경치는. 언덕이 많이 높거든. 아, 지수, 근데 여기가 왜 반려동물이나 캠핑 하시는 분이 좋아한다고 하신 거죠? 자, 들어와 보세요. 아, 네? 나와 보세요. 이쪽으로 나와 보세요. 오늘 뭐 잘못 드셨어요, 지수 씨? 지금 더위를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굉장히 더워. 날씨 장난 아니잖아 지금. 일단은 반려동물이 왜 좋아할 만한 집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주방을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오피스텔형 붙박이장, 이렇게 냉장고가 있습니다. 아래는 냉동실, 위에는 냉장고,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옵션인가요 지금? 하나 먹어도 되나요? 이 정도는 내가 옵션을 줄 수 있지. 아, 그럼 지금 하나 먹어보세요. 주방은 사실 뭐 보여드릴 게 없어요. 그냥 기본적인 주방입니다. 예, 그냥 기본적인 싱크대가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설거지를 다 하고 그릇을 놔둘 수 있는 선반이 되어 있고 여기 옆에는 인덕션이 3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3구가 되어 있고 바로 아래는 이렇게 세탁기가 되어 있습니다. 평범한 주방이죠. 그리고 요즘에 방을 알아보실 때 지금 날씨 엄청 덥잖아. 땀 엄청나지 진짜. 뭐예요 지금? 지금 땀이야. 날씨가 너무 더운데 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창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시래기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바깥에는 시래기가 있는데 이게 이 창이 만약에 하나잖아. 그러면 시래기 소리가 굉장히 커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저녁에 잠자기 전에 에어컨을 틀어놔도 이게 이중으로 안 되어 있으면은 시래기 속에 위 하는 소리가 그 모기가 짜증나게 하는 그 소리보다 더 많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래기가 있는 곳은 이렇게 이중으로 미닫이가 되어 있는 곳인지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지현씨, 근데 요즘에 그 화장실을 안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아, 화장실. 왜 안 보여주시는 거죠? 아, 화장실은 뭐 별 게 없어서 사실 안 보여드렸는데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화장실은 그냥 평범한 화장실인데 화장실 그렇게 넓진 않아. 좋은 게 많이 없어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안 보여줬던 것 뿐이야. 되게 솔직하시네요. 보시면 다 아시거든.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제일 좋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메인이 아니니까. 자, 여기가 메인이에요. 자, 들어오세요. 여기에요. 여기는 진짜 방보다 테라스가 더 커. 진짜 테라스 여기만 진짜 10평이 넘는 것 같아요. 테라스가 굉장히 넓습니다.
와, 야경 좋아하시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이렇게 뭐 이런 바람 쐬고 선선한 거 좋아하시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제가 봤던 테라스 중에 진짜 제일 큰 것 같은데요? 반려동물이랑 산책을 여기서 해도 돼. 진짜 그 정도로 많이 굉장히 테라스가 넓어요. 자, 위를 한번 보세요. 위에도 집이 있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따로 테라스가 없는데 여기만 테라스가 따로 있어요. 이 호수만, 이 여기 하나만. 옛날에 제가 주택에 살았었는데 저희 집에 옥상에서 맨날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랑 그 풀장을 하나 놔두고 여름에 찬물을 받아놔서 아버지랑 어머니랑 거기서 이제 뭐 음식 드시면서 거기서 동생이랑 같이 풀장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좋았었어요. 혹시 근데 반지하 사셨다면서? 망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위에는 그러면 혹시 주인층인가요? 아, 여기 주인층은 아니고 집이 하나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 놀고 뭐 해도 이렇게 네. 뭐 민원 같은 거는 안 들어오겠네요? 아, 너무 시끄럽게 떠들거나 그럼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지. 그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뭐 너무 이렇게 막 술 파티를 네, 파티 뭐 클럽 느낌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제 뭐 술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상관없습니다. 아저씨 이렇게 테라스 넓고 이런 데는 얼마씩 해요? 여기 가격은 3억 7,5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실입주금 7,500만 원만 있으면 들어오셔서 사실 수가 있습니다. 7,500만 있어도 살 수가 있다고요? 네, 7,500만 원만 있으시면은 80% 대출을 받으셔서 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혼부부나 뭐 동거하시는 분들 그냥 돈 반반 정도 해가지고 살기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가족이서는 여기 살기에는 추천은 안 드리지만 신혼부부나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방들도 추천을 좀 해드리죠. 이런 테라스가 꼭 있으셔야 된다. 테라스 넓은 게 좋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들을 추천해드리는데 이런 방들은 사실 뭐 건물이 하나 있을까 말까라서 많이 없죠. 아, 지수 씨 근데 요즘에 그 여자친구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여기서 사시면 좋을 것 같은데? 7,500원도 없어. 지수 씨 근데 지금 수영하신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이렇게 졌죠? 아, 날씨가 근데 너무 심해 진짜. 요즘 진짜 아 대구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 서울이 진짜로. 셔츠도 바꿨는데 씨, 필요가 없어. 아, 또 셔츠 샀다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비싼 거야. 네? 메이커도 있어. 메이커가 혹시 혹시 내 차에 그 땀을 혹시 다 비빌 거야? 나대지 마.